다들 내 집 마련은 잘 하고 있어? 요즘 집값이 미친 듯이 오르는 마당에 내 집 마련은 무슨? 특히 신혼부부나 청년들에게는 내 집 마련하기가 너무나도 높은 벽이지? 그렇다면 우리가 집을 마련하려면 얼마나 돈을 모아야 할까? 3년? 아니면 5년? 아니? 통계적으로 보면 무려 10년을 모아도 사기가 힘들다고 하더라고. 그럼 우리는 평생 내 집 마련을 못하는 걸까? 아니, 방법이 하나 있지. 혹시 누구나 집이라고 들어봤어? 이 정책은 송영길 의원님이 생각하신 건데 비싼 집값을 낼 필요 없이 집값의 10%만 내고 내 집 마련이 가능한 신개념 주거 정책이야. 그럼 나머지 90%는 누가 내주냐고? 80%는 은행에서 1등급 이자율로 대출을 해주고 나머지 10%는 건물 투자자나 시행자가 내는 거야. 게다가 입주 후 10년 후엔 가격이 오르지 않는 최초 공급 기준 가격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해. 이것뿐만 아니야. 누구나 집에서는 경제활동도 가능하다던데? 나만의 카페도 열 수 있고 꽃집도 열 수 있고 경제활동을 하면 포인트가 쌓이는데 이 포인트로 관리비나 이자까지 낼 수 있다는 점. 게다가 단지 내에서는 케이터링 서비스, 카쉐어링 서비스, 육아교육 서비스, 반려동물 케어 시스템 등 많은 서비스들이 있다는 점까지. 어때? 누구나 집으로 내 집 마련 해보지 않을래?